그래서 non practicing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practicing entity를 위주로 하는 신특허 정책, 프로페이터 정책이 우리 한국이 가야 될 길이다. 그러면 갈 방향 세 가지네요. 첫 번째가 손해배상액 현실화하지 않으면 아무 우리가 특허 정책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손해배상액 현실화 중에 가장 획기적인 제도는 배상 증액제도 혹은 징벌적 배상제도에 해당되는 거죠. 두 번째는 특허 법원 재판이 전문화되어야 됩니다. 재판은 무슨 판결 내리신 분들이 특허 법원입니다. 법원 전문화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참여인이 전문화되어야 되죠. 참여인 전문화 중에서 한국은 변리사가 특허 침해 소송 참여인 자격이 봉쇄되어 있죠. 이 참여 자격이 봉쇄되지 말고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거죠. 아시아 특허부 전략을 작년에 카이스트가 되면서 우리가 또 벤치마킹을 할게 텍사스 동부법원이 20건의 특허 재판을 하다가 연간 이것이 1,200건 올라갑니다. 다 이것들이 뭐냐 그러면은 이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전문화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MP를 고려한 특허 정책으로 보수적 손해배상과 미등치 페널티를 보유하는 손해배상 현실화와 IP5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창출의 경쟁력을 합치면은 한국은 이제 창출과 활용 양쪽에 걸친 IP 강국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 경제로 가는 거죠. 지금 권장장님이 추진하시고 계시는 지재위의 개정안을 보면은 많은 게 중요한 게 반영돼 있죠. 1심을 소위 집중해서 전문성을 5개 제법으로 집중해서 강화하고 우리가 특허법원이 지금까지는 신결 침해 소송만 하던 것을 산업재단체 침해 소위 손해배상까지도 담당할 수 있게 한다. 이 두 가지가 통과되면 우선 소송 측면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 우리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 언론분들 계시면. 자, 우리가 손해배상이 특허에 대한 외부 가치라면 이제는 기업 내부의 가치가 직무발령이죠. 직무발령 우리 여러 가지 미비합니다. 보상도 미비했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례 하나 생겼죠. 그게 삼성전자의 HETV 압축기술에서 10%로 조정됐다고 합니다. 이게 1심 재판 나고 그 다음 조정돼버렸으니까 근데 1심 재판 금액이 60억이었습니다. 10%. 그렇다면 앞으로 직무발명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 기준의 내부 기준이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유럽 주요 국가들은 창조경제에서 창조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체 사업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 사업의 창조재산, 특허를 바탕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영국입니다. 23%의 법인세를 물리면 이 사업에는 10%만 물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페이턴트 박스라고 부르고 있죠. 이 페이턴트 박스가 나라마다 다르죠. 법인세율이 보통 일반 세율에 비해서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의 법인세율을 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IP 기반의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결합시키자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패턴트 박스라고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머리 좋으신 분들이 이제 그거를 회피해서 만드는 오랜 해제들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직무 발명하고 연관되게 되면 상당한 부분의 정당성이 부여될 것이다. 이걸 통해서 직원과 기업과 국가가 서로가 선순환하는 우리가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직무 발명과 패턴트 박스의 연계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모델에 이제 다음은 시장 가치 모델로 들어가겠습니다. 특허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하냐? 안 됩니다. 벤처 기업의 가치를 정부에서 특별히 평가하겠다. 불가능합니다. 왜냐? 불확실한데. 벤처보다 10배 더 불확실한 게 특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벤처 기업의 가치도 우리가 객관적 평가가 안 되는데 특허의 가치를 평가한다? 불가능합니다. 시장 규모에 따라서 가치가 변동합니다. 결론, 객관적 가치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행동경제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확실한 가치가 있을 때 그걸 시장이 결정한다.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해요. 가격을 정해줘야지 시장에서 거래될 것이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기술 평가가 이루어지고 시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술 거래가 이루어지면 가치가 수렴한다. 우리 최근에 이제 테크놀로지 크레딧 뷰를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어서 객관적 평가를 하고 그걸 안 따르면 벌금을 매기겠다.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발상입니다. 자, 그래서 IP금융 어디로 가야 될 거냐. 지금 대한민국의 IP금융은 제도 중심으로 융자지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대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서 TCB를 만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벤처보다 더 투자지향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장과 투자지향으로 가는 이 영역으로 우리가 급속히 이동을 해줘야 되고 여기에 바로 기술거래소의 역할이 존재했습니다. 한국이 만들었던 기술거래소. 이 기술거래소가 2003년과 2009년을 비하면 모든 분야에서 급속히 성장을 했습니다. 불행히도 2009년도에 폐업이 돼서 없애버렸죠. 여 부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당시 제가 이사장이었습니다. 가치평가 요약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IP금융의 두 번째, IP금융의 운영과 구조 혁신을 보겠습니다. 한국 IP금융의 대표,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를 보죠. 2010년 만들었는데 정부와 대기업이 만들었죠. 설립 목적, 써있는 것과 다릅니다. 실제 목적은 해외 NPE로부터 대기업을 방어하는 게 목표입니다. 아니라고 그러면 저한테 항의를 하십니다. 네, 청구 출연 자금 이렇게 많이 했고 출연, 보유 특허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어형 펀드로서 회비 수입을 하는데 이 방어형 펀드는 회비 수입 말고 수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수입이 얼마, 회비가 얼마냐? 2.65번. 우리말로 꼴랑 2.65번. 이게 회비 수입입니다. 이 모델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격형 수익 모델을 만들겠다고 제시를 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이냐? 우리가 3,800개 특허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또 미국 특허 제도가 이제 NPE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성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ID, Intellectual Discovery 정체성 확보 대단히 지금 시급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국의 대표적인 Invention Territory Intellectual Venture와 한국의 Intellectual Discovery를 두 개를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유연하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 유연하고 경직된 차이가 바로 어디서 기인하느냐? 기업가 정신의 차이. 기업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죠. 자, 인천 인터넷지어 디스커버리 대기업 방어용 이제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정치적 혼란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현행을 유지하는 거죠. 방어를 강화하고 방어를 강화하면은 방어해주는 사람들이 돈을 내줘요. 회비를. 우리 대기업들이 회비를 내면 됩니다. 과연 낼 거냐? 퀘션입니다. 이렇게 되면 괜찮습니다. 연간 한 60~70억 돈이 들어가니까 대기업들이 평균 한 10억씩 내면 됩니다. 두 번째 대안은 해외 공격층으로 가는 겁니다. 국내를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는 특허 경쟁력과 NPE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상생형 펀드와 창출과 세계화인데 바로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가 갈 길이죠. 한국형 IP금융 모델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구조혁신을 위한 한국형 IP금융 모델은 우리가 아이디에서 활용까지 가는 이 많은 단계 중에서 이 단계별로 우리가 펀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창출 보호 활용이라는 IP 단계에서 아이디어에서 국내 출원화 가는 단계에 IP 창출 활성화 펀드 이게 필요하다는 거. 두 번째, 국내 출원에서 PCT로 가는 단계에서 세계화 펀드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PCT 출원에서 사업화로 들어가는 펀드 그리고 IP로 창업하는 펀드와 IP 동화 펀드 이 전체를 우리가 뒷받침하는 5대 펀드로서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제시하는 모델입니다. 그럼 첫 번째 창출 펀드는 간단합니다. 아이디어를 페이턴트 내는 건데 학생을 포함한 전국민입니다. 전자출원 교육을 제가 중학생들 시켜봤더니 하루 시키면 다 합니다. 그래서 전자출원하면 출원 비용 1호니까 학생들. 그래서 BB급 이상에 대해서 100만 원을 매집하면 이건 전체 수익 모델이 나온다는 걸 제가 한번 입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값 등록금보다 좋은 학생 장학금입니다. 지식재산 강국에 기반을 조성합니다. 아예 중학교부터 우리가 지식재산 출원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페이턴트가 글로벌로 가는데 참 불행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그 열심히 연구한 결과들을 특허를 내놓고 95%가 18개월 후에 국내 특허에 머물고 해외 출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95%가 PCT 단계에서 포기하면 하는데 사실 국내 출원은 솔직히 얘기해서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해외를 안 한 거죠. 이 95%를 잘 걸러내면 여기서 가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대값이 특허 PCT 출원 비용 뭐 부대 비용 합쳐서 500만 원 정도 되니까 요거 조건을 선별하면은 이건 된다. 현재 저는 대한민국에 버려지고 있는 특허 자원이 6천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6천억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걸러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창업 펀드입니다. 스타트업. 지금 전국에 이제 스타트업 열풍이 불었는데 학생 창업 죄송한 얘기지만 핵심 역량이 없어요.
남들이 못하는 거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별로 못하는 거 한 게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어떻게 활용하냐. 대학과 연구소의 미활용 특허를 가지고 너희들 창업해봐라.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대학은 창업 지원 뭐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국가는 또 하면 됩니다. 참고로 카이스트의 아이카이스트 이게 브랜드와 카이스트 특허를 가지고 창업한 좋은 사례죠. 지금 매출 상당 부분 올라가고 있죠. 글로벌 단계에서 대학 및 뭐 연구소의 미활용 특허를 우리가 잘 활용하자. 현재도 우리 하고 있습니다. 유동화 펀드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상조경제 IP 인덱스입니다. 지금 요거는 저 미국의 IP 인덱스의 대표적인 오션 토머 300 지수입니다. 그래서 오션 토머 300 지수를 보니까 S&P 500 지수보다 훨씬 수익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이게 가상적인 건데. 자, 그래서 이제 IBK에서 우리 김홍일 부사장님이 또 이걸 만들었습니다. IBK 신성장 특허 보유 기업 주식형 펀드라는 걸 작년 12월인가요? 예, 작년 12월에 만들어서 가상적으로 과거를 백트레이싱을 해봤더니 우리가 코스피 비교 지수보다 이만큼 수익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거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되느냐? 스마트3로 기업 평가하는데 돈이 안 든다는 얘기예요. 조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에 대해서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는 워터 펀드 역할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직접 하면 이거는 MPA에 관한 한 규제가 되거든요. 그건 아이디어 브릿지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대학연구소의 창출 세계화 사업화 유동화 IP 창업펀드의 모태펀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저희들이 제시하려는 제일 오늘 핵심되는 IP 금융모델, 한국형 IP 금융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인계 질량과 거래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거래 비용과 인계 질량을 가지고 거래 시장을 만드는 게 우리가 가는 특허 가치 평가의 마지막 모델이죠. 자, IP의 특징을 보면 과도한 리스크, 성공률 1%, 객관적 가치 평가 없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벤처 캐피탈의 위험도가 10%입니다. 20% 성공하면 그 투자 잘했네 이렇습니다. 그러면 인벤처 캐피탈은 어떨 거냐? 1%. 그래서 10% 건지면 무지 잘했네 이런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위험을 분산시켜야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로 평가하는 거. 우리가 전통적인 특허 평가에 포트폴리오 평가를 집어넣어야죠. 자, 이래서 우리가 시장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 세 가지 요소. 딜러와 셀러와 바이어. 이 세 개의 요소가 일정 수량 이상 많아. 인계량을 넘어서야 되고 거래 비용이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메디컬프의 법칙과 코즈의 법칙으로 우리가 정리해보면 메디컬프 법칙 이런 거죠. 사용자 제곱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편, 나눠진 거래 시장은 10의 가치인데 모이면 똑같은 게 100의 가치를 가집니다. 이 거래 시장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코지의 법칙 하에서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스마트 3.1이라는 특허 분석 평가 시스템 지금보다 훨씬 더 개선해야 됩니다. 여기 100억, 200억 투자해야 됩니다. 공주장님, 여기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10억, 20억이 아니고 100억, 200억 투자하셔가지고요. 이게 뭐냐면 현재 건당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받고 있는 스마트 특허 분석 시스템이 포트폴리오 분석하고 아이디어를 확대하고 글로벌 연계, 지금 미국만 연계된 걸 우리가 일본, 유럽까지 연계하면 뭐가 되느냐. 이게 참고로 제가 카이스트에 있는 특허 중에서 일부 특허를 분석을 해본 겁니다. 네, 그랬더니 이 정도로 지금 분석 지표가 나오는데 상당히 플래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지능 검색이 필요하죠. 구글하고 미국 특허청이 연계해가지고 선행기술 검색기를 아주 지능형으로 만들었죠. 한글도 여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탐슨 이노베이션, 우리 고창권 박사님 만드신 책에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퍼드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특허평가 시스템 이런 것을 반영해서 우리가 이런 창조성을 거래하는 IP 거래소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 그리고 이 거래소는 투 트랙입니다. 하나는 공개 시장과 비공개 시장, 결혼 중매 회사와 주식 회사, 이 두 가지 형태 시장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시장 모델은 이 거래 비용을 줄여주는 모델 더하기 여기에 인계 질량을 확보하는 모델 두 가지 합쳐서 IP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IP 거래를 활성화 시키는 요약이 될 것이고 결론을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체 선물인데 이거는. 한 페이지만 보실 분을 위해서 이 페이지에 모아놓은 겁니다. 다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전체 그림은 이겁니다. 우리가 IP 금융과 IP 시장, 그래서 특허청의 업무와 특허법원의 업무,
현재 우리는 이쪽은 강한데 이쪽이 약한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IP 금융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평가 모델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창조경제 들어가는데 IP 금융 발상 없이 그랬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